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주현영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김아영 씨입니다. 선수 입장. 김아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네, 너무 오늘 화사하네요. 오늘 네, 제가 현영이를 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네. 좀 화사하게 입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환한 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고마워요. 네. 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영스트리트 스페셜 DJ를 맡게 됐어요. 오. 근데 아영씨가 첫날 첫 게스트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뭘까? 아 현영씨가 이렇게 절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언니를 얘기하긴 했었죠. 오. 네. 맞아요? 맞다고. 네, 네네. 이건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오, 아니, 감사해요. 네. 섭외 연락 받고 흔쾌히 승낙을 하셨다고. 무조건이죠. 저는 네. 뭐 주현영이 부르면 어디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현영이가 스페셜 또 DJ라고 해서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수다를 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 앞에 지금 커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죠? 네. 커피랑 치킨 이런 거. 네. 네. 혹시 DJ 주 어떠신지. 아 제가 그 저도 조금 라디오를 아주 조금 그죠, 이렇게 그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봤었는데 경력자시죠. 저 네. 멀리서 들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니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의 아니에요. 네 거의 이야기를 너무 잘하셔서 아이고 진짜 다재다능하다 이 생각을 저 밖에서 네 제가 무슨 엄마인 양 뿌듯하게 어머. 했습니다. 엄마 아, 왜 따라 역시 던져놓고서 못 받을까봐 막 안 받아줄까봐 걱정했는데 찰떡같이 봤죠. 찰떡같이 진짜로 네. 아니 이은미님께서 주현영은 좋겠다 김아영이랑 친해서 김아영은 좋겠다 주현영이랑 친해서 근데 진짜 좋아요. 저는 부럽죠 여러분. 네 저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워낙 친하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뭐 그쵸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연락을 했잖아요. 아니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영 언니한테 카톡이 한 새벽 막 3, 4시쯤에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마침 그때 제가 깨 있었으니까 봤는데 장문을 카톡을 아니 캣톡을 그 캣톡 아시죠? 전체 보기까지 나가는 네. 그 캣톡을 제가 최근에 현영이한테 보냈었죠. 언니가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정말 그냥, 진심으로 네. 맞아요. 그냥 여러 가지 제가 현영이에 대한 생각이 이제 들어서가지고 제가 누군가 생각이 들면 메모장에 그거를 좀 이렇게 길게 적거든요. 근데 그래서 네. 그걸 적은 거를 최근 새벽에 현영이한테 거의 고백하다시피 아, 진짜로. 했었죠. 저 네. 진짜 예상 못하게 고백받은 기분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네. 그때 알죠? 새벽에 되게 감성적이어지잖아요. 그래 보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지금 아니면 이 새벽 아니면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감동이야. 그래서 정말 네. 진심을 가득 담아서 현영이한테 보냈죠. 네. 저 진짜로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영 씨가 그래요. SBS 라디오 처음이시죠? 네. 저 SBS 여기 네. 오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스튜디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분위기는 네. 너무 귀여워요. 언니처럼? 나처럼?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이 파란 것도 네. 너무 귀엽고 근데 PD님들이 모두 거의 다 남자분이셔서 네, 그렇죠.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것도. 진짜요? 아 네. 보통은 이제 막 좀 남녀 비율이 좀 있는데 네, 있기도 하고 제가 했던 곳에서는 네. 여자분들도 많으셨어가지고 아, 진짜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아니 생방에 보는 라디오까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긴장되진 않으세요? 아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뇌를 속이고 있구나. 네, 뇌를 속이고 그냥 네. 현영이랑 진짜 편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는 계속 좀 떨려요. 그래서. 그러네요. 단둘이 우리 수다를 네. 떨고 있지.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지만 전 국민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 가는 거죠? 안 해야겠어요. 그럽시다. 네. 네. 자, 강주원님께서 막는 광주와 오셨네요.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반가워하시는 분들. 어머. 반갑습니다. 어머. 아영씨. 네. 아영씨? 네. 아영씨. 네. 헤드폰 빼세요. 이걸 껴야 능률이 오르는데요. 이걸 껴야 방송을 하죠. 야 정말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아니 얼마 전에 드라마 종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웰컴 투 삼달리. 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아, 감사해요. 이거 네.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네. 봐주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따뜻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너무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종영 소감 혹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이 작품 내용도 따뜻하고 제가 네. 이런 작품에 참여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현영 씨 말대로 선배님들이 정말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하면서 좋은 배우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작품이라서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연기적으로도 뭔가 성장했지만서도 뭔가 인연을 얻은 그쵸, 그런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아, 정말 그거는 언니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박준구님, 아영씨, 웰컴 투 삼달리 잘 봤어요. 너무 이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님. 네, 준구님 설레셨을 것 같아요. 자, 촬영 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촬영이 근데 제가 네.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월, 네. 5월쯤에 막부터 하다가 네. 그 중간에는 조금 더 텀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한 11월, 12월 그때 아 11월? 그때까지 이제 제주도에 넘어가서 촬영을 했죠. 아니 제주도 몇 번이나 갔어요? 아주 좀 부러웠어요 보는데. 아 근데 그게 네. 저도 그 환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해외 스케줄과 제주도 비행기 어머. 타고 가는 거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어요. 하나 잃었네. 그런데 네. 선배님들이 그거 촬영으로 가면 진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요? 제가 비록 제주도였지만 알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하나 씬, 한두 씬 찍으려고 제주도를 가는데 그 수속이 생각보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또 저는 헤매를 받고 새벽에 받고 가니까 어머 받고 비행기를 탔어요? 네 받고 갔어요. 아이고야 가면서 또 무너지지. 그쵸 무너지고 막 붓고 이러니까 네네. 근데도 그 과정이 조금 저한테는 좀 설렘이 있었어가지고 재미는 있었는데 왜 선배님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아유 근데 저는 그래도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드는 게 네. 모든 과정을 고난의 과정도 어떤 배움과 성장 의미로 생각하는 언니가 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오늘 거의 저의 칭찬데이인 것 같은데 제가 네. 한 랭크 그냥 다 받고 갈게요. 네. 네 많이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보니까 제가 브이로그도 봤거든요. 아. 제주 맛집을 많이 가셨던데 제일 맛있게 먹은 거 알려주세요. 고집돌 우럭. 어머. 이렇게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 요 고집돌 우럭이라고. 안 된대, 안 된대. 아, 안 된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그러면 쌈밥집이었어요. 바꿨어. 우럭이 있는 쌈밥집인데 어머. 제가 쌈 싸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 양배추. 삶은 양배추? 네, 삶은 양배추에 그거 진짜 쌈 싸먹으면 거부룩하지도 않고 살도 안 찌잖아요, 우럭. 완전 건강한 그 단백질 아니야, 완전. 단백질이죠. 살도 안 쪄요, 그거. 아 어떡해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다 지금. 저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떡하지? 끝나고 이제 먹어야죠. 네. 네. 제주도에만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마 체인이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제 유튜브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이름을 지금 작가님들께서 많이 웃고 계시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행복하니까요. 네,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좀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하나도 안 들려서. 네, 아영 언니가 자중한다고 합니다. 현영이랑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괜찮아요. 자, 전극 연기는 또 처음이었잖아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아영 언니 웹드라마 하실 때부터 그쵸. 너무 봤었고 와 너무 연기를 너무 맛깔스럽게 잘한다. 내 나이 또래 뭔가 이렇게 잘하고 멋진 사람이 있다니 귀엽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그래도 SNL이 끝나고 나서는 네. 그 드라마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땠어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던가요?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동안 그래도 SNL을 하면서 네. 또 배웠던 게 그 호흡, 우리가 호흡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 티키타카, 템포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네. SNL을 하면서도 그거를 정말 많이 배웠는데 네. 여기서는 오히려 제가 그런 호흡과 템포를 되게 좀 생각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걸 또 해왔었으니까. 네. 근데 이 현장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 급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정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생각하고 말을 해도 되는구나가 이런 지점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또 SNL이랑 여기서 배우는 지점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 네. 너무 공감하죠. 저희는 그래요. 그 정적을 못 견디잖아요. 뭔지 그 정적에 뭐 하나라도 리액션으로 뭘 채우려고 그쵸, 그쵸. 웃기려고 너무 알죠. 그런 맞아요. 강박에 휩싸여 있잖아요. 너무 공감해요. 맞아요. 혜능 씨가 공감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아유, 네. 계속해서 김하영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영 씨의 신청곡입니다. 웰컴 투 삼달리의 OST인 태연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영 씨의 신청곡인 태연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오늘은 맑은 눈의 그녀 김아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3731님, 방금 아영 언니 영스 출근길에 소리쳤는데 너무 귀엽게 와줬어요. 제가 많이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앞에 네. 팬분들께서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전부는 제 팬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제 팬분은 한 두 분 네. 정도 계셨는데 너무 소중한 두 분이시다. 너무 소중하죠. 네.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봐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보님, 와, 보는 라디오로 두 분을 보니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아영 씨가 얼마 전에 상 받으셨잖아요. 어떤 상이었죠? 그 핫 아이콘 상이라고. 미치겠다. 저도 그런 상이 있는지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처음 하는 어떻게 제가 더 핫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잠시만요. 네. 핫 아이콘 인정하시나요? 그 날 그냥 그 날만 인정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주셨다는 거는 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감사히 네. 그걸 받고 그때 네. 그때만 좀 핫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자신을 네. 그 이후로는 다시 정상인이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요즘 많이 알아보시죠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도 전보다 알아봐 주셔서 진짜 네네. 감사하죠. 근데 또 못 알아보실 때도 있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해도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 근데 언니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떨 때요? 아무도 우리를 못 알아보는데 네. 내가 의식하고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아 근데 그런 네. 의식이 뭐라고 해야 돼?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있는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있는데 네. 하나도 그냥 신경을 더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쓰려고 좀 하는 편이구나. 네 그냥 네. 알아봐 주시면 사실 감사한 거고 네.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핫 아이콘 맞습니다. 감사해요. 더, 네, 더 핫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핫 아이콘답게 광고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제가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영 언니의 레트로 컨셉. 아 맞아요. 현영이가 SNL 했을 때도 네. 그 서울 사투리를 되게 좋아해줬어요. 제가 그거 하는 거를. 정말 언니가 너무 완벽하게 그 시대 사람 같아서 전 언니가 그 서울 사투리 할 때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너무 고맙다.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진짜 대박이야. 아니 껌이랑 그 레트로 컨셉이랑 컨셉으로 치킨 광고도 맞아요. 찍으셨잖아요. 아니 들어보니까 애드립으로 촬영장을 아주 찢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네. 감독님이 네. 그러니까 원래 대사가 없었어요. 광고는 이제 이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사가 없는데 한번 아영 씨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컷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놓은 거죠. 네. 그죠. 우리를 좋아해주시더라고요. 편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 네. 편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컷 안 하시면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 네. 말이 저도 좋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아유, 끼쟁입니다. 역시. 자, 아영 씨 그러면 혹시 또 네. 찍고 싶은 광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사실은 제가 그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치킨이 꿈이었는데 치킨이 꿈이었다? 네 근데 이거를 찍어서 사실 네. 막 뭘 더 찍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네. 안 해본 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그러니까 뭔가 광고를 찍을 때도 어떤 거에도 네. 했던 어떤 뭐 서울 사투리도 이번에 해봤고 했으니까 네. 근데 네, 네. 광고를 이제 콘디를 이렇게 보면 저는 네. 그분들도 정말 네. 너무 재밌게 그걸 짜시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싶은 맞아 요즘에는 그쵸? 다 네. 그래서 뭔가 그때마다 경험하니까 좀 제가 안 해본 걸 했을 때 너무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뭔가를 네. 한다면 네. 뭔가 어떤 제품의 광고 이거를 떠나서 네. 제가 안 해봤던 어떤 연기를 하고 싶은 네. 안 해본 이미지를 또 연기하고 싶은 그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아영 씨는 네. 뭐랄까 SNL에서 좀 그런 특이한 캐릭터를 했지만서도 또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네. 뭔가 우리 나이대의 또 평범한 우리 대학생, 여대생의 네. 그런 느낌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느낌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광고도 어떤 거라도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언니만의 스타일로 다 소화할 것 같아요. 너도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너도요. 주혜경 너도요. 고마워. 아 이거 근데 너무 우리 둘이 지금 그러니까 서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싶은데 듣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오늘은 핫 아이콘 김아영 씨와 주현영의 선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영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아영 씨의 신청곡, 곽진원의 자유롭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자기야 자유롭게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네,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주현영이고요. 오늘은 주현영의 선톡 김아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영 씨가 개인 네. 너튜브 하시잖아요. 맞아요.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영 세상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니, 구독자가 보니까 27만 명이더라고요. 맞아요. 우와, 어느새 27만 명이 되었네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 기억해요. 저도 초기 구독자였어가지고 10만 명이실 때도 뭔가 그 기념하시는 그런 영상을 올린 것도 다 봤었거든요. 맞아요. 5만 때 5만 키로를 걸었죠. 진짜로. 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뭐래도 될 사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아, 주로 어떤 영상들 올리세요? 그냥 브이로그 같은 것도 올리고 네. 그리고 뭐 촬영 현장도 담고 네. 그 저만의 어떤 다큐 같은 것도 제가 네. 편집을 하고 네. 질문 컨텐츠라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질문, 어느 날 질문이라고 해서 그거를 저 혼자 되게 나름 메인으로 가져가는 어떤 하나의 네. 그 컨텐츠이기도 하죠. 아니 너무 재밌고 저는 원래 SNL에 언니한테도 얘기했지만 SNL에 들어가기 전부터 언니가 들어오기 전부터 훨씬 그 이전부터 저는 아영 언니를 알고 있었고요. 그 이미 구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언니가 진짜 바쁠 때도 SNL 촬영으로 바쁠 때도 계속 틈내서 찍고 편집하고 혼자서 핸드폰으로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너무너무 언니의 어떤 그 채널을 언니가 사랑하고 구독자분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구독자분들도 사랑하지만 네. 저는 사실 제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편집하는 거랑 네.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또 센스 있게 편집을 또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네. 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잉? 어머,
아영씨 목격담이 도착했는데요. 2486 님이 아영님 저는 사실 현영님 팬인데요. 코미디 프로그램 방청 갔을 때 현영님과 같이 사진 찍고 싶었는데 아영님이 대신 제 폰으로 동영상이랑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때 쓴 셀카봉 갑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날부로 아영님에게도 Fall in love 완료 하셨습니다. 누군지 압니다. 저도 알죠.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네. 네, 그때 저도 솔직히 좀 골 때렸어요. 언니가 네, 갑자기 아영씨가 그거를 내가 찍을게요 막 해가지고 당황을 하긴 했지만 너무 감사했죠. 얼마나 그 팬분은 이거 같이 담기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에 네, 같이 이걸 프레임에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나 네.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5289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30살 남자입니다. 작년 여름쯤 아영님이 백화점 너튜브 영상 찍으러 판교에 왔었는데요. 저희 매장을 처음으로 와주셨어요. 사실 예전 유튜브 짧은 드라마 보고 너무너무 팬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보고 나니 너무 촬영 스태프도 많고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밝힙니다. 저 진짜 진짜 팬이에요. 와,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제가 아영 언니랑 같이 다니다 보면, 네, 언니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다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같이 있는데, 아영님, 저번에도 저희 식당 갔을 때, 아영님. 그 짧은 그 대본부터 진짜 팬이었어요. 이렇게 해주신 분들 제가 두 번이나 봤었어요. 그 짧은 대본을 네. 때부터 봐주시던 팬분들이 은근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완전 찐팬.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알아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건 진짜 찐 목격담이네요. 그렇죠? 네, 저도 네. 놀랐어요. 이때 가신 적 있으시죠? 네, 간 적 있고 어떤 네. 촬영인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느 지점, 어느 매장에 있었는지 크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 그렇군요. 다음에는 꼭 아는 척 해주세요. 네. 제가 인사 꼭 드릴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에 꼭 아는 척 해주세요. 자, 저희가 같은 회사 식구죠? 그쵸. 네. 제가 처음에 먼저 들어가고 맞아요. 나중에 이제 아영 씨가 SNL 오디션에 또 붙으시면서 네. 같이 합류를 하게 됐죠. 저의 첫인상 어떠셨나요? 현영의 첫인상은 네. 정말 밝고 너무 친근하게 다가와줬어요. 왜냐면 그랬나? 이미 그랬나? 이미 SNL에서 너무 네. 잘하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네. 되게 팬이었어서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네. 어떠한 텃세와 어떠한 벽도 없이 너무 저 진짜 팬이에요. 뭐 저 아영수상도 이렇게 딱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때 현영인가? 그때 마음적으로 너무 의지가 되고 네. 너무 긴장했던 마음이 한풀 네. 살짝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네. 고마웠죠.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요? 저도 아영 세상으로 언니를 알고 있었으니까 네. 살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수줍음이 많고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거예요. 생각보다. 수줍음도, 네, 수줍음도 많고 뭔가 되게 계속 배려하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 저랑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배려심도 많았고 뭐랄까 제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번 아영 씨가 네. 저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네네. 막 저희가 수다를 막 한창 떨고 있다가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지쳐 보였나 봐요.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근데 한영아 너 지금 정말 졸리면 차에 들어가서 잠깐 자도 돼. 우리 지금 잠깐 쉬는 시간 10분 있는데 이 동안 너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자고 충전해서 이따가 촬영 때 다시 만나서 그때 얘기하자. 너무 알죠. 알죠. 와, 그랬을 때 저는 와, 이 언니 뭐야? 정말 진짜 심쿵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바쁘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 쉬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수다를 떨고 이러는 것도 재밌지만 네. 사람 특성상 정말 그 시간을 혼자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기를 네.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언니가 그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러고 싶으면 진짜 네. 상관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양호승님께서 5만 킬로미터를 걸어요. 지구둘레가 4만
3km라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 sorry. 5만 킬로가 아니라 3.5km였다요. 그치? 네. 아닌가? 아니, 너튜브 5만 구독자 기념으로 5만 킬로를 걸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아. 만 킬로래요. 혹시 5만 보가 아닐지 조심스레 얘기해봅니다. 정답. 5만 보였어요. 5만 보면 네. 몇 킬로 정도 되나요? 5만 보면 알려줘 보세요. 아 모르세요? 네. 네, 5만 보였어요. 맞아. 그래서 서울에 네. 아니, 수원에서 홍대까지 걸었어요. 네. 5만 킬로 실수입니다. 네, 그녀의 실수라고 합니다.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긴장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어머 떨리네 확인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남태! 자, 질문을 듣고 저희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요. 오. 문제가 총 6문제입니다. 그 중에 4문제 이상이 통하면 참여해주신 헉! 분들에게 치킨 선물 아. 쏴드릴게요. 아, 언니에게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한테 순간 주신다는 거. 잘 들어야지. 네. 자, 선물 드리려면 저희가 잘 맞아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평소에 그래도 잘 맞는 편이죠? 그럼요. 저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맞아 맞아. 네, 주기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MBTI가 ISFP고 알고 있죠. 언니는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헷갈려요. INFP예요. 제가 아, 정착했나요? 네, 제가 네. 최근에도 해봤는데 네. 제가 사실 E였을 ENFP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네. I인 척하려고 MBTI를 해도 E가 나오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말 슬플 때 해도 E가 네, 나오는 슬플 때 하고 약간 I인 척하고 검사해봐야지 해도 E가 나오던 제가 네네. 지금 아이가 막 80이고 이래요. 진짜 웬일이니 네.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아니, 힘들지 않고 그냥 좀 혼자가 편한가 봐요 이제. 아유 힘냅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치찌개 대 된장찌개 하나 둘 셋 된장찌개 어떡해 아. 여러분 망했어요 정말 여러분 치킨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 진짜로 치킨 된장찌개죠 혜영씨 아니 김치찌개죠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죠 두부랑 애호박 가득 들어간 그 된장찌개 고기랑 먹으면 너무 맛이 난 네 일단 네 일단은 네, 하나 두 번째도 해볼게요 얼죽아 대 쪄죽다 하나 둘 셋 얼죽아 네 yes. 이거는 맞습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초식에 주세요. 초식에도 있어? 긴장돼. 네, 클래식한 질문입니다. 사랑 대 우정. 하나, 둘, 셋. 사랑. 언니 나 버릴. 자, 네. 네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연기력. 탐났던 적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완전 있다. 나도 완전 있다라고 하려 했는데. 자, 상대방한테 선물 받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면 말한다 대 말 안 한다. 하나, 둘, 셋. 말한다. 자, 좋아. 꼭 하나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면 대사만 책 3권 분량 대 대사 없이 액션만 3주 촬영 하나 둘 셋 대사 없이 액션만 3주 촬영 자 서로의 생일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안다 대 모른다 하나 둘 셋 모른다 이제 야.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잘 맞는다고 미리 얘기를 깔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자, 총 6문제 중에 3문제 통했습니다 우리 반이라도 어디야 난 정말 긍정적인 편이어서 우리 반이라도 맞힌 게 3마리 그쵸 자, 아쉽지만 치킨은 다음 기회에 네, 죄송합니다 왜요? 이게 4개 이상 맞춰야지만 네. 그럼 대답해주신 내용들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좀 두렵지만은 자 처음에 사랑 대 우정 사랑을 선택하셨죠? 네. 이유가 혹시 네. 사랑은 네. 근데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저는 사랑이 살면서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정도 그런데 중요하죠. 네. 자, 그렇다면 바꿔 볼게요. 사랑 대 우정이 아니라 연인 대 친구. 아하. 아하. 그러니까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사랑 네. 저는 네. 네. 그럼요. 네, 사랑을 네. 왜냐면 모두의 가치관은 또 다르니까요. 그쵸. 맞아요. 뭔가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것도 전혀 아니고 네. 그죠? 사랑을 결혼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랑을 말하는 것 같고 현영 씨는 왜 우정을 골랐어요? 아, 저는요. 네. 뭐랄까
세상에 이거는 뭐 남자분들도 세상에 여자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세상에 남자는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많지만 내 친구 김아영 언니는 단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변하지 않죠. 친구들은 그렇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제가 어디 갔다 와도 변하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변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친구는 뭔가 단 한 명인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우정에 좀 더 끌린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도 중요하죠. 네. 예. 그래도 아영 씨는 여전히 사랑?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사랑인 것 같고요. 에이. 남자친구라면 네 사랑인 것 같아요. 네 사랑으로 네 언니의 언젠가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대방의 연기력 탐났던 적 있다 대 없다 우리 둘 다 있다고 했어요. 너무 있죠. 완전 있죠. 아 진짜로 아 저는 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서울 사투리 보면서 저는 서울 사투리를 예전부터 막 콘텐츠로 보면서 너튜브에서 너무 저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영 씨가 그걸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진짜 날개를 단 것처럼 잘하시는 거예요. 저 재능 내가 갖고 싶다. 저 성대 내가 빌릴 수 있을 때 언니 잠깐만 나 이번에 언니 성대도 잠깐 빌려줄 수 있어? 해가지고 갈아끼우고 싶다. 네, 그 정도였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 네. 말해 왜요 그 SBS 이번에 예능 갔다 온 그거 말씀드려도 돼요? 아 그 S사의 런닝맨이요? 네. 아, 네. 와 거기에서 그 네. 기세로 몰아붙이는 그 춤추는 현영이 이거 보신 네. 분 계신가요? 저 정말 네. 그러니까 현영이 그 진짜 거기서 선배님들이 네. 예능 그냥 기세로 하네. 네. 네. 그 기세도 탐나고. 네네. 아 저는 생각보다 되게 아 현영이도 있겠지만 그 쭈리 같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작아들고 막 네, 너무 긴장돼서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네. 현영이가 그 라이브 때 SNL 라이브도 정말 저희 떨리잖아요. 네네. 그때나 그쵸. 어느 그 공연이든 뭐 무대든 그리고 그 방송에서도 그렇게 기세 좋은 현영이를 보면서 와 네. 저거 정말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하고 집에서 막 해봤어요. 네. 어머 방 안에서 혼자 문 잠그고 해봤나요?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 막 못 봐주겠고 몹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머 진짜요? 너무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별로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건 또 그거, 제가 어떻게 유감입니다. 네 너무 탐나서 네. 그런 거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데. 네 진짜. 정말 네 탐났던 적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다음 또 질문이 상대방한테 선물 받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된다면 말한다 대 말 안 한다. 우리 둘 다 말 안 한다라고 아닌가? 전 저, 말한다. 말한다. 저도 말한다였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이거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선물 네. 받은 복권이잖아요. 네. 와 복권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당첨인데요. 금액도 엄청 많을 텐데 이 친구한테 조금 줄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니까. 그쵸. 저도 뭔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정말 저는 세상에 비밀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단 한 명이라도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정말 나 혼자 아는 거라면 모를까. 또 저는 왠지 막 가족 중에 한 명한테는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게 귀에 들어갔다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찝찝함을 남기느니 차라리 시원하게 말을 하고 뭔가 아영 씨처럼 같이 이렇게 나눈다거나 그렇게 좀 기쁨을 나눌 것 같습니다. 현영 씨 엄청 섬세해요. 뭐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섬세하다. 네. 아니 걱정이 또 많은 거죠. 네. 자, 또 다음이 꼭 하나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면 대사만 책 세 권 분량 대 대사 없이 액션만 3주 촬영. 우리 둘 다 액션을 골랐습니다. 네. 아, 전 이건 정말 고민 없이 골랐어요. 저도요. 대사 잘 외우세요? 아 저도 잘 못 네. 외우기는 하는데 아, 저도요. 그리고 제가 네, 네. 약간 난독증처럼 저는 진짜로? 오래 봐야 돼요. 대사도 오래 봐야 되고 대본도 오래 봐야 되고 네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사실 그거를 떠나서도 네. 액션이라는 게 저한테 더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액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아,
저는 대사 없이 꽂혔다. 아, 그래. 저는 진짜 이 대사가 틀릴까봐 늘 정말 걱정을 하거든요. 대사가 틀리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이거를 막 한 토시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거에 대한 부담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망설임 없이 대사 없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자, 서로의 생일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안다 대 모른다. 전 당당하게 말할게요. 난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뭐야? 제가 이거에 이렇게 포토크를 할지 몰랐던 거죠, 언니? 아니, 그래서 아까 그냥 안다고 한 거야? 최근에 제가 혜정이 생일이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1월인 건 알아요. 1월 16일인가요? 14일. 14일. 아! 아, 순간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아우 전 정말 저도 생일 잘 못 챙겨요. 아, 근데 그런 부분 아는데 달력 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서로 네, 저희 둘 다 괜찮은 걸로. 어? 아영 씨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 31일 할로윈데이. 네. 10월 31일. 예, 네, 맞아요. 네. 언니 이제는 우리 진짜 기억하자. 그럼. 그래. 네. 그럼 넌 114.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는, 114. 114 전화해 고객센터. 그리고 아 나는 4월 31일 할로윈데이. 오케이. 자, 상대방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 있다 대 없다. 이거 저희가 없다라고, 언니 있다라고 했죠? 네, 저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이걸 무슨 비밀, 혹시 무슨 비밀인지 물어봐도 돼요? 그 비밀은 네, 무슨 비밀인가요? 네. 이 질문이 진짜 너무 신박하다. 아, 그럼 혹시 카테고리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도 물어보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사실 어떤 비밀이 있어서 이걸 현영이한테 숨겨야지라고 했던 거는 아니고 네. 그냥 아, 저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비밀은 다 저는 오히려 비밀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선일 수도 있고 뭐 벽일 수도 있고 그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너무 다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알고 있는 건 혼자 알고 있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요. 네, 서로에게 거리가 또 필요한 것처럼 아주 작은 그쵸? 데서는 거리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6312님, 그냥 두 분 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재밌고 막막 그렇습니다. 응원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아님, 와, 오늘 너무 재밌고 편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김아영 씨와 함께한 주현영의 선톡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벌써 마친다길래.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아쉽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했더니 끝나서 아쉽고. 그러니까. 그리고 현영이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저희가 약속도 이제 한 이틀, 삼일 후에 이제 보기로 잡기는 했었지만 그쵸. 그동안 연락만 하고 못 보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또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서 저한테도 너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 DJ 오늘 첫날이었는데 흔쾌히 나와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함께 편하게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아영씨 신청곡 조용필의 바람의 기억 들려드리면서 아영씨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에러 에러 에러